안녕하세요. 저는 홍메이. 안녕하세요. 박홍메입니다. 오늘은 두 사람이 굉장히 닮아서 붕어빵 같다 라는 표현 중국어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생긴 것이 굉장히 닮았다, 똑같다 라는 표현 중국어에서 사자성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. 그 사자성어는 이모이양, 이모이양입니다. 같은 모양, 같은 모습이다. 혹은 모양이나 생김새가 완전히 같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나와 언니는 똑같이 생겼다 라고 할 때는 我跟姐姐长得一模一样。我跟姐姐长得一模一样 라고 하시면 됩니다. 자, 또 하나 정말 너무 닮아서 붕어빵 같다 라는 표현 한국어에서도 많이 하잖아요. 그 붕어빵이 틀에서 찍어낸 거잖아요. 그러면 중국어에서도 같은 표현 있어요. 바로 이거 무즈리 크出来的 여기에서 무즈가 모형이나 틀입니다. 그리고 크出来 하면 찍어내다 라는 뜻입니다. 그러면 이거 무즈 한 개 틀에서 크出来的 찍어낸 것이다 라는 뜻으로 정말 똑같다는 뜻입니다. 그러면 자, 나는 아빠랑 붕어빵이다 라고 할 때는 我跟爸爸是一个模子里刻出来的。我跟爸爸是一个模子里刻出来的 라고 하시면 됩니다. 理解好了吗? 자, 이제 예문으로 우리 읽기 연습 들어갈게요. 읽기 연습 소리 내어서 많이 따라 읽어주세요. 나와 언니는 똑같이 생겼다. 我跟姐姐长得一模一样。 난 아빠랑 붕어빵이에요. 我跟爸爸是一个模子里刻出来的。 자,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은 굉장히 닮아서 붕어빵 같다 라는 표현을 중국어로 알아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박홍미였습니다. 谢谢收看, 大家辛苦了, 再见!